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주님의 평강, 도우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의 기록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대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상반되는 신앙 고백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 고백,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 태도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개인의 신앙 체험, 훈련 등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또는 내 삶의 주인 등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 2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유일한 반석, 구원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한나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확신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가정과 가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얻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나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읽은 12절은 하나님을 향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직접적인 고백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태도를 알기에는 충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은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제사를 마치기도 전에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닌 제물에 대한 탐심을 드러냅니다. 1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제물만을 탐하던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 탐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즉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 반석,
구원이라는 당연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 쾌락과 만족을 우선순위에 세우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존재,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행동이 달랐던 만큼 한나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 구원, 반석으로 신앙 고백하며 그 고백에 맞는 태도를 보인 한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한나를 짓누르던 출산, 자녀의 문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문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음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또 3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용하겠다, 한나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겠다는 영원한 약속도 허락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가문을 향해서는 31절, 34절 말씀처럼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두 아들은 한나라에 죽을 것이다 라는 큰 재앙과 저주를 결정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30절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 거룩하시며 영원한 반석, 보호자, 돌보심이 있는 분으로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눈물과 절망 속에 두지 않으시고 한나가 받은 은혜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삶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원한 돌봄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